그대는 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또한 간 사람의 길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 양쪽을 보지 못하고 부질없이 슬피 운다. 미망에 붙들려 자기를 해치고 있는 사람이 울고불고 해서 무슨 이익이 생긴다면 현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고뇌를 받게 된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운다는 것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그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지어다. 이를테면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걱정이 생겼을 때에는 이내 지워버린다. 마치 바람이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진실로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산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은 죽은 이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죽은 이를 위해 슬피 우는 것은 명예롭지도 못하고 자랑스럽지도 않으며 수행자들로부터 칭송받을 일도 못된다. 슬픔이 지나치면 눈과 몸이 상해서 건강과 지혜와 체력이 세잔해진다. 그러므로 주위에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이들을 우러러 볼 일이다. 그들은 지혜의 힘으로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마치 깊은 강을 배로 건너는 것처럼 선도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등불 가운데는 진실의 등불이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는 진실한 말의 약이 제일이니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재물과 오락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실로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러한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버린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부모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구하지 못한다. 보라, 모든 일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건만 그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만 간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고독함이 있나니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다.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삶에는 한두 차례의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으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재촉하는 것이다. 달이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명예와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아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에 연기와 같으니라. 메아리 울리는 바위굴로 연불당을 삼고 슬피 우는 오리새 소리 마음의 벗을 삼을지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갑더라도 따뜻한 걸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도 밥 구하는 생각을 갖지 말지니라. 인생 어느덧 100년 어찌 닦지 않고 방일하는가. 인생은 초대하지 않았어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았어도 저 세상으로 떠난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나 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느니라.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한 해 두 해가 흘러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나니 망가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갖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우나니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길래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이니 다음 생은 어찌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그대들이여. 우리는 스승을 섬겼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헛된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불행은 근절되었다. 출가하여 집 없는 삶을 시작한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망가지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가는 나루터.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피안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내게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술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술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가오가 생긴다. 첫째는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둘째는 다툼이 잦아지며, 셋째는 쉽게 병에 걸리며, 넷째는 악평을 듣게 되며, 다섯째는 벌거숭이가 되어 치부를 드러내며 지혜의 힘이 약해지고 만다. 우리의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잡풀과 같다. 잡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려문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되고 만다. 세상에는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어머니 같은 아내란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한다. 항상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때맞추어 먹을 것을 차리며 남편이 밖에 나갈 때에는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 누이 같은 아내란 남편 섬기기를 형제와 같이 하는 아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두 가지의 정이 있을 수 없고 누이가 오라비를 섬기듯 하는 것이다. 친구와 같은 아내란 남편에 대한 생각이 지극하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라도 서로 알리며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충고하여 실수가 없게 하고 좋은 일은 칭찬하여 지혜가 더욱 밝아지도록 한다.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편안히 지내게 하기를 어진 벗과 같이 하는 아내다. 원수와 같은 아내란 항상 환한 얼굴을 하고 남편을 보아도 반기지 않고 밤낮 헤어질 것을 생각하며
부부라는 생각이 없어 마치 나그네와 같다. 흐트러진 머리로 드러누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안 살림살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조금도 보살필 줄 모른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짐승과 같아 일가친척까지 욕되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원수와 같은 아내다. 마지막으로 도둑과 같은 아내란 밤이 되어도 자지 않고 성난 얼굴로 대하며 무슨 수를 써서 헤어질까 궁리만 한다. 독약을 먹이자니 남이 알까 두렵고 진정이나 이웃에 가서 그들과 짜고 재산을 빼내려 하며 정부를 두고 지내면서 틈을 보아 남편을 죽이려 한다. 이러한 여인이 바로 도둑과 같은 아내이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부류의 아내가 있다. 어머니 같고 누이 같고 친구와 같은 아내는 그 명성을 널리 떨쳐 남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일가 친척도 그 부덕을 칭송한다. 원수와 같고 도둑과 같은 아내는 비난을 받고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해 늘 앓게 된다. 눈을 감으면 악몽으로 두려워 떨게 되고 자주 횡액을 당하며 죽어서는 악한 곳에 떨어져 헤어날 기약이 없으리라. 속박과 생존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애욕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으므로 가을같이 투명한 사람, 자신을 깊이 관찰한 사람, 똑똑하고 꿋꿋하고 넉넉한 사람, 그 마음씨가 거칠지 않으며 모든 불신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하고 유식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칭송보다는 유식한 사람의 비난이 더 나으리라. 욕망에 의한 쾌락도 있고 혼자 멀리 떨어져 사는 데서 오는 고통도 있다. 욕망에 의한 쾌락보다는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 고통이 더 나으리라. 부정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법대로 힘겹게 살다가 죽는 편이 더 값진 인생이다. 밥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 전체가 되어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 삶의 순간순간에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집중하게 되면 여기 명상이 따로 없고 수행이 따로 없다. 어떠한 것이 진정한 수행인가? 수행에는 네 종류가 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수행. 점잖은 채 하면서 남을 속이는 수행. 명예와 칭찬만을 추구하는 수행. 진실하게 정진하는 수행이 그것이다. 앞의 세 가지의 수행은 거짓이고 맨 나중의 수행이 진실한 수행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행하는 수행이란 어떤 수행인가? 그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자기 이익과 존경이나 명예에 대해서 욕심이 있겠는가? 열반도 원하지 않으면서 청빈한 수행자의 생활을 한다. 진리에 기이하고 사람에게 귀의하지 않는다. 번뇌로부터 해탈을 안으로 구하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 일이 없다. 미혹의 바다에서 자신의 성을 쌓고 타인의 성을 삼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본성이 열반의 상태에 있음을 알아. 윤회에 유전하지 않고 열반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구도자가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연민을 갖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집착심을 버리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연민이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성내는 일을 끊게 되며 축복의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 차별 두는 마음을 끊게 된다. 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은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되느니라.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저 열반을 향해 나아가리라.